이런 성경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보편적 진리가 맞다는 걸 다시 확인합니다. 아, 교회 그러면 뭔가 치우칠 것 같고, 그네들만의 논리, 천국 갈 사람들만의 논리, 크리스천들만의 논리에 아집에 그 논리와 아집에 꽉 쌓여 있을 것 같은데, 성경을 읽어서는 오히려 보편적 인간의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. 그런데 왜 그거를 자꾸 담장을 쌓고 바리케이트를 쌓아서 남들이 못 들어오게? 우리 크리스천들만 천국 가는 거야. 저는 그 말이 뭘로 들리는지 아세요? 자신 없구나, 이거. 천국에 자신 없구나. 바리케이트를 쌓는다는 건 자신 없으신 거예요. 진짜 천국에 자신 있는 분들은 중생들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요.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나아가게 돼. 근데 천국 갈 사람, 안갈 사람 벌써 나누고 있는 것부터가요. 왜냐하면 그게 보편적 기준도 아닌데. 이 심리 자체가 되게 못된 심리입니다. 그래서 힘 있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천국까지 보장받으려는 그런 몸부림에 불과해요.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그런 모습들, 잘못된 모습들. 현상계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국 가기 더 어렵다고 하신 양반들이에요. 근데 그 양반들이 모여서 천국까지 탈환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입니다. 제가 봤을 때.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천국까지 가보겠다.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. 예수님 때부터 그거는 예수님이 절대 부자가 천국 가려면 그건 진짜 다시 태어나라 하는 수준이었어요. 그 정도로 어렵다고 한 건데 지금은 보세요. 지금 교회는 부자들이 천국에서 더 로얄석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굴러가고 있습니다. 반대로 한번 해보시면 예수님의 뜻에 더 맞으리라고 봅니다.